네, 늦은 밤에 택시 20여 대가 대통령 관저 인근에 수분 간격으로 나타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관저 인근으로 택시를 연달아 부른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캄캄한 새벽 시간. 예약 택시 한 대가 대통령 관저로 가는 길목으로 향합니다. 5분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택시가 지나갑니다. 초록불이 켜진 예약 택시가 잇따라 나타나고 새벽 4시가 넘어서도 택시의 등장은 계속됩니다. 새벽 2시 반부터 약 2시간 동안 택시 20여 대가 이 도로를 따라 대통령 관저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근무하고 있던 경비경찰이 관저로 향하던 택시들을 제지했습니다. 택시 기사들은 경찰에 호출을 받고와 지정한 위치대로 내비게이션 안내를 따랐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누군가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에서 출발지를 대통령 관저 인근으로 설정한 뒤 택시를 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택시 기사들은 신원 미상의 인물로부터 호출을 받고 대통령 관저로 향한 겁니다. 호출자는 같은 연락처를 이용해 5에서 10분 간격으로 관저와 20m가량 떨어진 곳에 택시를 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호출자의 번호는 없는 번호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택시 호출자가 택시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통신 자료를 추적하는 등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아울러 관저를 경비하는 202 경비단의 경계 강화를 지시하고 택시 진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